자, 오늘은 여기 광력 방제기 자 엔진 오일하고 기어를 한번 갈아볼게요. 제가 여기 보니까 자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자료를 한번 남기려고 합니다. 자, 시작할게요. 자, 우선은 여기 이거 풀어줍니다. 이렇게 이거 올리시고요. 이거 풉니다. 요거 풀어요. 이거 이렇게 올리시면 됩니다. 자, 요거 보이시죠? 자, 엔진 밑에서 내려오는 요 호수입니다. 호수. 자, 보시면 엔진오일을 빼기 편하게 이렇게 유압호스를 빼놨어요. 업체에서. 자, 요거를 자꾸 이렇게 풀어주면 여기 엔진오일 나올 거예요. 오미. 자, 풀었습니다. 요거 이렇게 풀시면 이제 오일이 나올 거예요. 자, 여기로 이제 엔진오일 흘려보시면 됩니다. 근데 왜안 나오냐, 근데? 나오는 거 이렇게 오일이 나오죠. 반대편에 오일 캔 흘러주시면 더 빨리 나와요. 오일 나오는데 한참 걸리거든요. 자, 현재 저희는 하나 광력 방제기 HA3000 모델입니다. 자, 저기 보시면, 이게 뭐냐면, 이게 회전 프로펠러 미션이에요, 미션. 이 미션 오일도 2년에 한 번씩 저는 갈아주거든요. 자, 센터에 가면 돈이 많이 나니까 저는 자가로요, 자가로. 아, 자가로 하다 보니까, 자, 오일은 이거 쓰시면 돼요. 자, 수동 변속기 오일입니다. 네, 80에 90짜리. 네, 이거 쓰셔도 돼요. 뭐, 물론 전용 오일 쓰면 좋겠지만, 뭐, 다 그럴 순 없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여기 부족한 거 조금 보충해 주려고 그래요, 보충제. 보충할 때는, 예, 잡아라. 아, 저는 잡아라 하면 잡아라. 자, 여는 김에 소개 한번 해드릴게요. 자, 요거. 요건 유압펌프인데, 유압펌프. 이 펌대가, 상하로 움직일 때, 이 유압을 사용해요. 유압. 자, 보시면은, 유압 오일은 32번. 아, 32번 사용해요. 그리고 여기는 배터리 24볼트 들어가고요. 저는 이렇게 스위치 하나 달았습니다. 자, 보시면 요게 엔진오일 필터예요. 1차, 2차.
네, 요거 갈아주시면 되세요. 보통 필터 풀면은 밑에 번호 있거든요. 그 번호로 해서 자, 부품은 구매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흡기예요, 흡기. 그 다음에 여기 뭐차 엔진이 달린 거라서 여기 터보도 보이고요. 여기 터보. 그 다음에 벨트. 뭐 라지에다 뭐 분무기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아, 요거 관리하면 좀 까다로워요. 저도 엔진오일을 1년에 2번씩 갈아주니까. 아, 엔진오일 값만 뭐한말반 정도 돼가 한말 반. 한 28리터. 예, 부어보시고, 뭐 이렇게 그냥 해보시면 되세요, 직접. 자, 내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제 엔진오일 다 빠졌네요. 자, 저는 하루 걸렸어요, 하루 빼는데. 2시간을 봤더니 하루 걸렸네요. 자, 이제 요거 이제 닫아주고요. 이제 엔진오일 부으시면 됩니다. 자, 엔진오일 넣을 때는 여기 토출구 배터리 반대편에 있거든요. 자, 보시면은 저기 여기 보이시죠? 네, 요거 캡 열고 그냥 엔진을 넣으시면 됩니다. 쉽죠? 자, 레벨할 때는 여기 옆에 요 레벨 네, 요걸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넣으실 때는 붐대를 이렇게 돌려줍니다. 돌려주고 위에 카바를 열어서 네, 엔진을 넣으시면 되세요. 자, 집에서도 혼자 쉽게 할수 있습니다. 자, 엔진오일입니다. 네, 고화중용 15-40짜리죠. 자, 넣을 때는 저는 깔때기 만들어가지고, 요렇게 저는 하고 있습니다. 네, 요렇게 그냥 엔진오일 교환하시면 되세요. 자, 6개 더 엔진 멋지죠? 자, 감사합니다.